안녕하십니까, 이정입니다. 오늘 아침에는 무궁화꽃이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새송이가 줄지어 펴 있어서 정말 아름다워서 한번 찍어봅니다. 무궁화꽃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또꽃 자체가 너무 예쁩니다. 저는 어느 날 장모님들을 이렇게 초대하게 되었는데요. 이렇게 테이블 세팅을 하다가 무궁화꽃을 발견해서 그거를 몇 송이 따다 수저잔에 위에다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. 우리 장모님들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고가 많으셔서 제가 무궁화꽃을 상징적으로 올렸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우리 그 이후 장모님들은 그때 그 인상이 너무 깊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를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지금까지도 한답니다. 너무 아름답습니다. 와, 우리 무궁화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 와, 암술. 우리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. 암술과 수술이 어떤 적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자세하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밑에는 수술이고 위에 올라온 게 암술인지에 대해서.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강산의 우리나라 꽃. 감사합니다. 무궁화 꽃 사랑합니다.